안녕하세요. 산후부입니다. 옥나무 열매인 오디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만한 여러가지 성인병에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에 잠깐 한번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만지면 바로 이렇게 물이 배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요 식초를 좀 넣고 살살 씻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까만 물도 막 빠집니다. 한 번만 살살 건져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그냥 이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몸에 제일 좋거든요. 많이 달진 않고 은은하게 답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살살 한 번만 더 헹구고, 가즙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한 번만 더 헹구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그냥 먹을 것 놔두고 이만큼만 이렇게 펼쳐서 얼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 파란 꼭지 그냥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죠. 이대로 드셔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설탕을 거의 동량으로 있죠. 이렇게 넣어서 근데 설탕이 절여줍니다. 이게 너무 설탕이 안 들어가면 발효가 돼서 거품도 생기고 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동량으로 넣으시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한 70% 이상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담아뒀다가 나중에 냉장고에 넣고 절여 놓을 겁니다. 이렇게 절여 놓으면은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대로 갈아 먹으려고요. 당뇨에 쓰실 분들은 이렇게 설탕 절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탕에 넣고 절여야 되고요. 당뇨에 드실 때는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얼려서 그냥 갈아 드시는 걸로 하시고요. 냉동실 넣어서 이게 지금 얼렸거든요. 저는 하루 저녁을 얼렸는데요. 꽁꽁 얼린 다음에 이렇게 뜯으면서 꼭지를 혹시 여기 뜯고 싶으면 꼭지도 지금 뜯으면 잘 떨어집니다. 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 꼭지 있죠. 이거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봉지에 꽁꽁 얼린 상태로 냉동실 넣어놓으시면 이제 꺼내 쓰기가 좋습니다. 몇 개씩 그냥 그대로 생으로 얼리시면 서로 달라붙어 갖고 나중에 떼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펼쳐서 얼린 다음에 봉지 넣어서 이렇게 냉동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드시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에 절여서 냉장고에 넣어둔 옥나무 열매 오디입니다. 약간 좀 달달하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한 스푼씩 떠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오디 설탕에 절여 놓은 거를요, 이렇게 우유와 함께, 제가 예전에 오디 청을 만들어 봤을 때는 그 오디 국물을 짜고 난 위에 그 거덕 있죠. 그게 너무 아까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갈아, 이렇게 설탕에 절여 놓고 이대로 이렇게 갈아 먹는 게 훨씬 안 아깝더라고요. 이게 어디 그 뭐 줄기 작은 거 이런 거 달린 것도 그냥 갈아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탕에 절인 거는 아이들도 잘 먹어요. 달달해서 우유와 함께 갈만되고요. 이렇게 우유랑 함께 갈면 아이들 주면 블루베리 우유인 줄 알고 그냥 먹어요. 이번에는요 우유를 한 100ml 정도 넣고요. 이번에는 여름에 참 좋은 요구르트 파우더라는 건데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요거트 파우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구르트를 만드는 파우더이긴 한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와 뭐 숙성시키는 그런 거 아니고 균이 아니고요. 요구르트가 되어 있는 파우더입니다. 카페에서 과일 요거트 스무디 만들어주잖아요. 이거 넣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트 가루와 우유를 넣고요. 그냥 믹서기에 갈면 그냥 요구르트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구르트입니다. 여기 설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안 되고요. 그냥 일반인들 드시면 돼요. 이걸 그냥 이대로 갈아 놓으면 플레인 요구르트 됩니다. 단맛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돼요. 얼려 놓은 오디입니다. 아, 맞다.
얼음도 좀 넣으셔야 돼. 얼음도 좀 넣어야지 시원하거든요. 뻑뻑한 요구르트 너무. 뭐 발효시켜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요구르트거든요. 더운 여름에 딱. 여기다가 아마 블루베리 올려주면 블루베리인 줄 알 겁니다. 오디 요구르트.